문명 국가 요거 하다 말았다. 조금 인도 남았었죠. 우리 저번 시간이 그죠? 인더스강 그죠? 인도가 이렇게 있어요. 인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인더스강, 갠지스강 이렇게 흘러가요. 그죠? 으그 그죠? 으그. 자, 하라파 이 상류가 하라파고 밑에가 모헨조다로죠. 그죠? 상류 하류 하라파 모헨조다로에서 도시 문명이 성립됐어요. 여기는 도로도 있고 하수도 있고 대중 목욕탕도 있고 곡물 창고도 있어요. 대형 목욕장도 있고 청동기를 쓰고 그림 문자를 썼어요. 그죠? 또 농업하고 특히 상업이 발달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죠? 그죠? 여기랑 교역을 했어요. 교역을 했다. 자, 그러던 차에 아리아인이 나오네요. 아리아인이 나오네요. 우리 바벨로니아 왕국은 누구한테 망했죠? 철기를 쓰는 히타이트인에게 멸망을 당했죠? 철기. 잘 외우세요. 철기를 쓰는 히타이트인. 근데 이번에는 누구예요? 철기를 쓰는 아리아인이에요. 아리아인. 아리아인은 기원전 1500에 기원전 BC 1500년경에 인더스강 가고 BC 뭐예요? 1000년. 1500이 더 오래된 거야. 그지? 1000년에는 갠지스강 유역으로 왔어요. 누가? 아리아인이. 아리아인은 철기를 썼어요. 그래서 아리아인이 이 원주민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카스트 제도가 생긴 거예요. 카스트 제도. 지네들은 이런 거 센 거 하고, 그지? 밑에는 노예 삼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아리아인으로 뭐예요? 아리아인이 카스트 제도도 만들고, 베다는 경전이에요. 모의 브라만교의 경전이에요. 그래서 브라만교를 체계화했어요. 체계화. 그죠? 베다에는 태양, 물, 불, 번개 등 자연신에 대한 찬양과 그지? 또 제사 의식이 정리되어 있는 경전이에요. 경전. 브라만교의 경전. 인도 문명의 종교예요. 알겠죠? 그래서 인도 문명을 봤어요.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아리아인, 그죠? 아리아인. 이거 한번 볼까요? 아리아인의 진출. 정확한 강 그림은 이렇게 됐네요. 이 위에 있는 게, 그지? 아리아인은 이쪽에서 넘어왔어요. 이쪽에서. 알겠죠? 아리아인. 아리아인은 기원전 1500년경에 인더스강 유역으로 왔어요. 이들은 말과 우수한 철기 무기를 사용해서 정복했어요. 이쪽 먼저 정복하고 그 다음에 겐지스까지. 그지? 진출해서 철제 농기구로 벼농사도 져요. 철제 무기로 정복 활동했겠죠. 이 과정에서 카스트 제도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브라만교를 체계화하였대요. 브라만교를 체계화했다. 알겠죠? 그 전부터 있었던 건가 보죠. 그러니까 체계화만 한 거지. 뭐 그 베다를 만드는 거죠. 베다. 그죠? 경전이죠. 이제 주나라를 볼게요. 중국 문명. 중국 문명이에요. 중국에는 강이 뭐 있어요? 봐봐. 랴오강, 그 다음에 황하강, 그지? 황허강, 그 다음에 양쯔강, 창장강이에요. 이거 양쯔강이라고도 불렀죠. 그죠? 교과서에서는 창장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게 주장강이에요. 주장강. 하나, 둘, 셋, 네 개가 좀 크게 보면 될 거예요. 자, 상나라라고 그래요. 상나라. 자, 상의 세력 범위 녹색, 그 다음에 이 오렌지색은 주나라의 세력 범위예요. 자, 상나라. 기원전 1600년경에 황허강의 중하류예요. 황허강의 여기가
중류겠지? 이쪽이 하류겠지? 중하류 여기에서, 그지? 그러니까 저기에서 성장을 했어요. 상나라가 청동기를 사용했죠. 청동기로 무기도 만들고 제사 도구를 만들었겠지. 그지? 맞죠. 달력을 만들어서 제사에도 쓰고요, 농경에도 썼어요. 상나라도 달력을 만들었구나. 그죠? 신권 정치를 했다. 저번 시간에 신권 정치 어디 어디 나왔지? 여기 나왔죠. 수메르인이 신권 정치, 이집트에서도 신권 정치, 맞아? 그 다음에 뭐요? 여기 상나라에도 신권 정치예요. 제정일치 사회였다. 제사랑 정치, 그지? 제사장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미신 믿는. 그게 일치된 사회였다, 상나라는. 왕이 점을 쳐요. 국가사의 중대사를 결정하는데, 갑골 문자를 사용했대요. 갑골 문자. 갑골 문자는 상나라에서 국가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거북 껍질, 동물의 뼈를 불에 달고 오면은 갈라지는 모양을 보고 점괘를 해석했대요. 그 점괘를 어디에다 새겼겠어? 껍질에다가 새겼겠지. 그지? 점괘를 보고, 그죠? 이해 점괘를 해석한 거를 거북껍질이 새긴 문자가 갑골 문자다. 그죠? 뼈랑 거북껍질에 새긴 거를, 그죠? 갑골 문자를, 제정일치인데 왕이 점을 쳐서 갑골 문자를 사용했다. 그 정도 보고. 이제 이건 기원전 1600년경이고요. 이게 1600년경이면 뭐예요? 1601년 이렇게 넘어가면 이게 17세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BC. 그지? 맞죠? 기원전 11세기경에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황허강, 얘네들은 황허강에서 놀았는데, 이 양쯔강 하류까지, 이렇게 오렌지색까지 세력을 확장했어요. 이 주나라는 혈연 관계에 기초한 봉건제, 이거, 요게, 요 빨간 거가 중요하죠. 왕은 도읍지, 수도를 통치하고 지방에는 뭐를? 제후를 파견했어요. 자기의 측근이겠지, 그지? 근데 혈연 관계야. 식구라는 거지. 그죠? 식구라는 거지. 기원전 8세기 초에는 뭐요? 서북쪽의 유목민족, 서쪽, 북쪽. 이쪽이 서쪽이지? 서쪽이랑 북쪽. 이쪽에, 그지? 몽골 있는 쪽인가? 그지? 침입으로 수도를 동쪽에, 그죠? 로양, 나급, 율로 옮겼대요. 그죠? 율로 옮겼대요. 원래는 여기였나 보지? 그지? 주나라의 호경이었는데, 그지? 이쪽으로 옮겼다 라고 되어 있네요. 주나라의 봉건제가 중요한데요. 주나라에서는 영토가 넓어졌죠.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지방 분권이에요, 지방. 중앙 집권이 아니라 지방의 권력이 분산되어 있는 형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방 분권적인 봉건제를 실시했어요. 도읍은 왕이 직접 다스리고 지방은 왕족, 공신, 이 사람들을 제후로 삼아서 제후가 다스리게 한 거예요. 왕과 제후는 무슨 것, 그냥 생판남이 아니라 혈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제후는 왕에게 땅을 받는 거예요, 땅을. 대신, 뭐를? 특산물을 제공하거나 또 군사도 제공을 해야 돼. 의무가 있는 거야. 땅을 받는 대신 특산물이나 군사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야. 그죠? 땅을 받죠. 그 말을 봉토라고 그래. 그지? 그 다음에 특산물과 군사의 의무가 있지. 군대를 갖다 받쳐줘야 되겠지. 그지? 그리고 제후도 어떻게 하겠어? 이 받은 땅을 부하들한테 나눠주겠지, 그지? 또 얘네들도 똑같은 거를 하겠지? 맞죠? 그 밑에는, 그지? 일반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봉건제예요, 봉건제. 혈연 관계에 기초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했겠어? 뭐 제후의 딸을 그지 무슨 그지 왕비로 삼았겠지? 왕비가 막 50명 막 100명 막 이러겠다니 그지? 그렇지만 자기 딸이 가 있는데 함부로 하겠어? 충성하겠죠? 쳐들어갈 수도 없어. 근데 이게 복잡한 게 우리나라 왕족 봐도 엄마가 틀리고 그러면 지들끼리 막 그지? 죽이고 난리도 아니죠, 그죠? 그리고 또 그게 왕이 죽었어. 응? 한 20년이 흘렀어. 그러면 뭐 완전 개판되는. 근데 왕이 살았을 때는 막잘 돌아가겠지. 물론. 응? 그죠? 혈연 관계에 기초한 봉건제다. 요거를 잘 암기해 두도록 합시다.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고조선 볼게요. 고조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온 거예요. 청동기 문화 볼게요. 기원전 2000에서 기원전 1500년경에 만주랑 한반도에 뭐가 왔어? 청동기가 왔어요. 청동기는 만들기가 어려워요. 만들기가 어려워요. 또 대량으로 만들 만큼의 재료가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주로 지배층만 활용했어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동에 들어가는 게 물론 동이 들어가겠지. 구리죠. 구리가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청동. 주석. 그죠? 황동. 아연까지 들어가요. 여기에다 이렇게 넣는 거거든. 근데 철과 비교를 하면 오늘날의 시세를 보면 철보다 구리가 한 10배가 비싸. 그리고 주석은 철의 50배, 100배가 비싸. 응? 뭘 보면 되면 우리 냉면 그릇, 육이라는 게 뭐냐면 요거를 적당하게 다 섞은 거야. 요거를. 적당하게. 주가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가. 응? 그래서 우리 육이 그릇이라고 그러잖아. 제사 지낼 때 쓰는 거. 노쇠, 꽹과리 만드는 거. 우리 냉면 그릇 아주 고급 냉면집 가면 노쇠 그릇에다 주잖아. 그지? 그 냉면 그릇 하나 두툼한 거는 10만 원이 넘어가거든. 냉면 그릇 하나에. 10만 원, 15만 원 정도 해. 비싼 건. 응? 그리고 우리 제사 지낼 때 쓰는 그 제기라고 그러잖아요. 주로 보통 집에서는 뭘 쓰냐면 목기를 쓰지. 목기. 그지? 중국산 싼 거. 근데 제대로 까만 오칠되어 있는 거는 얘는 거의 100만 원 정도 하거든. 100만 원 정도 하거든. 그리고 이 6위로 된 거는 그 이상이에요. 200, 300, 400? 명품은 뭐 한두 끝도 없이 올라가겠지? 그지? 그 말은 오늘날도 비싸다. 흔하지 않다라는 거야. 비싸다라는 건 흔하지 않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좀 만들기도 좀 까다롭고, 이게 왜 청동기가 먼저 된 거냐면, 녹는 점이 낮다라는 이유야. 녹는 점이. 철은 녹는 점이 되게 높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먼저 발견된 거일 뿐이에요. 알았죠? 자, 도금 청동기는 주로 귀하기 때문에 장신구나 제기로 사용이 됐어요. 또, 무기로 사용이 되기는 했지만, 일반 사병들까지 나눠줄 만큼은 절대 안 됐다라는 거야. 장교, 장군용이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도구는 돌과 나무를 썼어요. 일단 농기구나 일상생활에서는 아직 청동기 시대 때도 그저 돌과 나무를 썼어요. 그렇지만 신석기 시대보다는 신석기 시대 때는 간석기를 썼죠. 같은 간석기지만 더 정교했다라는 거. 자, 청동기 시대 때는요, 뭐를 했어요? 이 조피, 수수, 콩, 보리는요, 톡 까놓고 얘기해서 밭에다가 대충 뿌려놓고 물 가끔 주면 잘 자라요. 근데 벼농사는 볍씨를 밭에다 뿌려놓고 있으면
안 돼. 죽어. 응? 물이 계속 잠겨 있어야 되잖아, 눈에. 그지? 그래서 수준이 높은 거야. 드디어 청동기 시대에 와서 벼농사를 시작한 거야. 알겠지? 우리 중학교 사회 시간에 배웠잖아. 인구 부양력이 높다라 그랬지? 쌀 농사는. 그죠? 단위 면적당 생산량도 많고, 얘네보다 훨씬. 그지? 반달 돌카를 사용해서 수확했어요. 청동기 시대 때뭘 썼다고? 반달 돌칼. 민무늬 토기에 뭐를 했어? 빗살무늬 토기가 아니라 민무늬 토기에 곡식을 저장했어요. 반달 돌칼이 나오고요. 민무늬 토기가 나와요. 민무늬 토기에는 뭐라고? 저장도 했지만 뭐도 한 거야? 얘는 조리도 한 조리기구이기도 하는 거예요. 자, 청동기 시대 때는 어디 살아? 강. 강 주변에 산 구릉지대에 움집에서 살았어요. 신석기 시대도 움집이잖아요. 구석기만 막진 막집이잖아요. 그죠? 신석기 시대보다 어떻게 규모가 커졌어. 그리고 신석기 때에는 땅을 파고, 그지? 파고, 기둥 세우고, 여기에 가운데에다가 화로 만들고, 곡물 창고 있고, 여기에다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지? 근데 타지 않고 바닥이 지상으로 올라왔어요. 알겠죠? 청동기 있거나 마을 규모도 확대되고요. 계급 사회예요. 왜? 이 쇠붙이 갖고 정복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청동기부터는 계급 사회라고 볼 거예요. 힘이 강한 자가 뭐를 해요? 잉여 생산물을 소유해요. 사유 재산이 생기고요. 빈부격차랑 계급이 발생하게 돼요. 힘이 강한 자가 부자가 되고 지배자가 되고 지 재산을 갖게 돼요. 자, 우리 벼농사를 시작해요. 농업 생산력이 증대됐겠죠. 그죠? 사유재산이 생기는 거죠. 사유재산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떤 가난한 놈과 부자가, 그죠? 생기겠죠. 계급이 발생하겠죠. 그죠? 족장이 등장합니다. 군장이 등장합니다. 부족을 통솔하고요. 그 다음에 제사를 주관합니다. 재정일체요. 부족을 통솔하는 게 정치적인 거죠. 그리고 제사를 주관하는 건 그죠. 그래서 재정일치 사회였어요. 언제는 청동기 때는. 고인돌을 만들었고요. 언제는 청동기 때는. 돌 널 무덤을 만들었어요. 고인돌과 돌널 무덤. 우리 널뛰기 한다라고 그러죠. 넓은 널뛰기 하는 판때기를 뭐라고 그래? 판때기를 뭐라 그래? 널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돌 널을 이용해서 무덤을 만들었다라는 거야. 그지? 가운데다가 하고, 여기다 시체 올리고, 이 막으면 상자 모양으로 될거 아니야? 관처럼 될거 아니겠어? 자, 청동검과 청동거울 등을 함께 묻었어요. 청동검도 묻고, 청동거울을 함께 묻었어요. 이것만 봐도 지배층을 걸알수 있겠지? 높은 사람 할 때는 있지. 자리를 볼까요? 우리 탁자처럼 생겼어요. 탁자. 그죠? 탁자식 고인돌이에요.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의 지배층의 무덤이에요. 지배층의 무덤. 뭐, 그냥 뭐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이런 걸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지? 하지 마. 응? 거대한 규모의 고인돌을 만드는 데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니까 뭐예요? 당시 지배층의 정치 권력이 셌구나. 또 경제력도 셌구나. 이거를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야, 이거 일 시키는데 이거 저기 우리 송도동 사는데 저기 연수동에서 가져와야 돼. 찜해 놓은 돌이 있어. 딱 좋아. 이거 상판 올리면 좋겠어. 그지? 이거는 뭐 청학동에 하나 있고. 그지? 이건 옥련동에 하나 있어. 그지? 가져와야 되지. 계획을 세워서. 수백 명을 동원해야 돼. 그지? 맞죠? 그리고 그 사람들 일하는데 아무리 노예든 밑에 사람이든 뭐 해야 돼? 밥 줘야 될거 아니야? 존 많이 먹겠어.
경제력도 짐작할 수 있는 거야, 권력과 경제력은. 그지? 하루 만에 옮겨? 그 밧줄 꼬는 데만 해도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 이돌 밑에다가 또 나무, 바퀴 역할하는 거 하려면 얼마나 많은 나무를 또 해야 되겠어? 그죠? 경제력까지. 고조선의 관련 문화 범위 볼게요. 여기 아까 고조선에서 썼던 게 비파형 동검하고 이 고인돌인데 탁자식으로 생긴 건가 봐요. 고조선을 대표하는 게. 여기 보면 고인돌이 이렇게 많지, 탁자식이. 그지? 세력 범위로 보는 거야, 대충. 또 비파형 동검도, 그지? 많이 있죠? 그죠? 여기를 세력 범위로 보는 거야. 비파형 동검, 탁자식, 고인돌은 주로 만주와 한반도의 서쪽, 북쪽, 그지? 요쪽. 집중적으로 발견돼서 고조선 관련 문화의 범위를, 그죠? 고조선 영토라고는 안 해도, 그저 문화의 범위까지는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청동기 문화 봤어요. 여기서 벼농사 시작했죠. 반달, 돌칼, 민무늬 토기, 그 다음에 움집. 그래서 사유재산, 빈부격차, 계급이 발생하고, 그죠. 고인돌, 돌널무덤, 청동검, 청동거울, 비파형 동검, 탁자식 고인돌, 그지? 이 정도 기억해둡시다. 고조선은 그런 거. 기원전 2333년 만주와 한반도의 서북부 지방의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되어 있습니다. 당국의 건국 이야기는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했고요. 홍익인간의 건국 이념이 있고요. 제정일치 사회였어요. 단군은 제사장, 왕검은 정치적 지배자를 뜻한대요. 팔조의 법은 계급사회의 농경사회임을 알수 있어요. 개인의 생명과 또 노동력도 중시하고요. 사유재산이 인정 보호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료 2번 볼까요? 요거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고조선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8개조의 법률을 만들었는데, 이중 뭐만 전해요? 4개만 전해져요. 이 조항을 통해 고조선 사회가 개인의 생명력, 노동력, 사유재산, 생명과 뭐예요? 노동력과 사유재산을 중시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곡식을 통해서 또 농경사회임을 알 수가 있어요. 노비를 통해서 계급이, 그죠? 여기 노비가 있죠? 노비. 계급사회구나. 그죠? 곡식으로 갚는다. 농경사회구나. 생명.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는 거 보니까 뭐예요? 생명을 중시하는구나. 그지?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잖아요. 화폐도 있었겠네? 그지? 뭐 이런 걸알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고조선 볼게요. 팔조의 법이 있었구나. 그 다음에, 왕을 비롯한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있었다. 지배층하고, 지배층은 누구예요? 상, 경, 대부, 장군. 이런 관직이 있었나 봐. 이 사람들이 뭐라는 거야? 지배층. 그죠? 나머지는 피지배층. 성장 볼게요. 고조선은 기원전 4세기경에는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어요. 중국의 연나라랑 대립할 정도로 세졌어요. 중국의 연나라. 기원전 8세기경에는 위만이라는 사람이 집권을 했어요. 위만은
발달된 철기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우리 고조선 청동기였잖아요. 그리고 이 위만이 집권했을 때 주변 지역을 정복하고요. 중국의 한나라랑, 그죠? 한나라랑 한반도의 여러 나라 사이에서 뭐를 했어요? 중계무역을 했대요. 중계무역을 했대요. 한나라와 남쪽의 여러 나라 사이에서 중계무역을 한 거야. 뭐를 했겠어? 철 같은 걸 했겠지? 그죠? 멸망. 한의 침략으로 수도 왕검성이 함락됐어요. 그래서 기원전 108년에 멸망했어요, 고조선이. 그래서 한나라의 고조선 지대에 한나라는 군현을 설치했대요. 우리 나중에 이게 1-1이잖아요, 역사. 1-2예요, 이 책은. 1-2의 7단원을 보면요. 우리 중국을 조금 아까 상나라랑 주나라를 배웠죠? 상나라, 주나라 다음에 춘추시대, 전국시대예요. 그 다음에 진시황제가 만든 진나라예요. 그죠? 진나라예요. 그리고 아까 고조선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국의 연나라랑 대립했다고 그랬잖아요. 연이 어디 있는 거냐면요. 춘추전국시대인데요. 여기 동그란 거는 오나라, 월나라, 초나라, 진나라, 제나라는 언제 거예요? 다섯 개 나라는 춘추시대의 다섯 나라예요. 그 다음에 네모난 건 전국시대의 일곱 나라예요. 그 중에 연나라가 있죠? 연나라는 어디랑 가까워요? 고조선이랑 가깝잖아요. 그죠? 이 나라를 얘기하는 거야. 춘추전국, 전국 7, 웅중 연나라예요. 그리고 이 전국 7 웅중 이 서쪽에 있는 진나라가 그지 통일을 해서 그지 진나라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같은 진자가 많아요. 자, 그래서 전국 7 웅중 연나라예요. 알겠지? 그 다음에 진나라가 지금 기원전 221년에 해서 금세 망했어요. 십몇 년밖에 안 갔어요. 알겠지? 진나라가 멸망하고요. 한나라가 그지? 한고조가 그죠? 우리 장기 아래 나오는 그지? 유방 그지? 한나라예요. 한나라는 뭐를 만들었냐면 한 고조 말고 무제 때, 한 무제 때, 그지? 군현제를 실시해요. 전국을 군과 현으로 나눠요. 응? 군과 현으로 나눠요. 우리나라 도로 나누었잖아요. 그지? 그것처럼 군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나오죠? 한무제 때 영토 확장 나오죠? 그죠? 한무제 때 고조선을 정복하는 거예요. 고조선 정복. 군현제, 그러니까 군현제라고 그랬잖아요. 한 무제 때 군현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예요. 그때 9년을 뒀다라는 거야. 여기를 9년으로, 자기네가 9년으로 나눴으니까 고조선 먹었으면 여기도 9년이겠지. 그죠? 한나라, 그죠? 그 한나라예요. 알겠죠? 그래서 연나라랑 한나라를 봤어요. 여기를 한번 볼까요? 한나라 시대 때, 그죠? 이게 한나라예요. 지금 고조선이 지금 들어가 있죠? 여기가 9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봤어요. 한나라의 침략으로 한무제죠. 한무제. 무제죠, 무제. 무제가 쳐들어왔어요. 한의 무제가 쳐들어왔어요. 그죠? 철기 문화를 한번 보도록 하죠. 철기 문화. 기원전 5세기경이에요. 기원전 5세기경. 아까 청동기는 언제였어요? 기원전 2000, 그지? 1500년경이에요. 그죠? 5세기경이니까 400 몇십 년이겠네. 그지? 예수가 태어나기 400 몇십 년 전에, 그지? 보급이 됐어요. 이땐 들어오기만 한 거고, 기원전 1세기경에 널리 사용이 된 거예요, 널리. 그지? 철기는 철제 농기구를 사용했어요.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겠죠. 그러면 인구가 더 증가하겠죠. 사회 규모도 더 커지겠죠. 철제 무기를 사용하니까 정복전쟁 더 많이 하겠죠. 그래서 여러 나라가 만들어져요. 철기를 이용해 세력을 키운 부족은 주변 부족을 정복해요. 연합해요. 정복, 연합을 해서 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청동기는 아직도 씁니다. 오, 제기, 의식용 도구로 써요. 세형 동검하고 잔무늬 거울도 써요. 장군님은 뭐 청동검으로 지휘를 하시겠지? 야씨, 장군님인데 나이도 많은데 연로하신 분이 그거 갖고 사병이랑 싸우면 이기냐? 그냥 죽지? 그지? 맞지? 그래서 아직도 써요. 그저 안 만든 거 아니야. 유물 토기는 민무늬 토기입니다. 지금 철기죠. 또 뭐가 있어요? 더띠 토기가 있죠. 그 다음에 검은 간토기죠. 무덤은 아까 돌널 무덤, 돌자는 빠졌네요. 독 무덤이에요. 독 무덤은 이 항아리를 두 개를 붙이고 여기다가 시체를 넣으면 딱 맞아. 알겠지? 딱 맞아. 동무덤. 알겠죠? 철기 시대 때 뭐라고? 널무덤, 동무덤. 아까 고인돌하고 돌널무덤은 청동기. 알았죠? 잘 배우자. 여러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양이 많아서 이건 다음 시간에 해야 될것 같네요. 일단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